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빔 프로젝터는 감성으로 쓴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안 좋은 화질이나 낮에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화면 밝기 등 아쉬운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의 좋은 화질과 밝기를 가진 빔 프로젝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 시어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국내에선 유명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 그리고 스펙에 비해 높은 가성비를 가졌으며 알게 모르게 2021년도 국내 DLP 빔 프로젝터 판매 1위를 달성한 브랜드 뷰소닉입니다. 뷰소닉은 1987년도부터 빔 프로젝터와 디스플레이만을 전문적으로 만들며 한 우물을 깊게 판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 우물만 파는 만큼 빔 프로젝터의 퀄리티도 뛰어나며 여러 방면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믿을만한 브랜드입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뷰소닉의 제품 중 최신 빔 프로젝터인 T4K 149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장점은 세미 단초점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빔 프로젝터들은 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빔 프로젝터와 벽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세미 단초점이라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도 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2.5m 정도의 거리에서 약 100인치라는 어마어마한 화면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집안 공간이 작은 우리나라 환경에선 더욱더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큰 화면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미 단초점이 아니라 더 가까운 거리에서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단초점 프로젝터들도 있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더 쓴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과 비슷한 화질, 밝기를 가진 제품들 중 단초점 프로젝터들의 가격은 300만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고가인데요. 반면 이 제품은 약간의 거리는 더 필요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3600 안시루멘의 고광량이라는 점입니다. 빔 프로젝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시루멘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높은 3600 안시루멘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빔 프로젝터랑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광량이 어느 정도냐면 주변이 영화관처럼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도 꽤나 선명하게 잘 보이고 대낮에는 아주 선명하진 않아도 영상을 충분히 시청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밤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고 밝게 잘 나옵니다. 보통의 빔 프로젝터들이 낮에는 화면이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란 걸 감안하면 밝기 자체는 시중에 나온 제품들 중에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안시루멘 덕분인지 약간의 발열이 있다는 작은 단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게이밍 빔 프로젝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반응 속도와 주사율입니다. 빔 프로젝터로 게임을 한다는 것,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요. 보통 게이밍 모니터의 반응 속도가 1m/s, 일반 모니터가 5m/s, 일반 빔 프로젝터는 20에서 100m/s로 굉장히 높아서 게임을 아예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요즘 나오는 일반적인 모니터들보다 빠른 4.2m/s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에서 게임을 즐겨도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답답한 느낌 없이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화면에서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진짜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주사율도 240Hz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는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와 같은 수준입니다. 주사율을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초당 화면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빔 프로젝터는 240Hz로 초당 240장의 화면을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모니터인 60Hz보다 4배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면에서 게임을 하는 걸 목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FHD에서만 240Hz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와, 그래도 몰입감이. 네 번째 장점은 화질입니다. 4K 해상도, 3600 안시루멘, 이 두 가지 스펙만 봐도 화질은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큰 화면으로 4K 영상을 봤을 때 순간 와, 이게 빔 프로젝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선명한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리뷰를 하려고 빔 프로젝터를 켰지만 어느새 영상만 멍하니 보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화질 면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빔 프로젝터와 TV를 화질로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빔 프로젝터의 화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HDR과 HLG를 지원해 더 뛰어난 색감, 2만 시간의 램프 수명, 어디에 빔 프로젝터를 두어도 일정한 화면을 볼 수 있는 키스톤 조절, 심지어 굴곡진 벽에서도 일정한 화면을 볼 수 있는 워핑 기술 등 세세한 장점들이 참 많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도 역시 몇몇 아쉬운 점들은 있었는데요. 스피커와 단자, 그리고 편의 기능입니다. 편의 기능과 스피커에 대해서 먼저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고가의 제품이지만 무선으로 핸드폰을 연결하거나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같은 편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연결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스피커의 성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본체의 스피커에 소리가 아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숯은 수분 조절과 살균에 도움이 되어 키울 때 귀찮음을 덜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들을만한 사운드이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땐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자 부분의 아쉬운 점은요. 기기를 연결했을 때 충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빔 프로젝터가 휴대용 제품이 아닌 설치형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포트를 제외하여 가격 경쟁력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도 총 정리를 하자면요. 몇몇 가지의 불편하고 아쉬운 점들은 존재했지만 4K 화질과 게이밍도 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놀라운 스펙, 그리고 뛰어난 밝기, 물론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비슷한 스펙의 제품들의 가격대를 생각해본다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나 선명한 화질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더 상세히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뷰소닉의 빔 프로젝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하고 재미있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